실손보험하면 치료 목적만 가능하고 검진이나 검사 목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여성 만 2세 이상 자궁경부암 검사 및 백신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데요. 그런데 검사 및 백신 주사가 평균 17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든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비용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하면 검진 및 검사 목적의 이런 병원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그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을 쉽게 알려고자 하는 프라임에셋 안태수 본부장입니다. 자, 우선 제 고객의 최근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. 자궁경부암 검사 비용 일체 모두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사례를 설명드릴게요. 실손 의료비 사용설명서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사 비용 경우에만 실손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즉, 제 고객은 자궁경부암 검사 전에 혈뇨 및 부정출혈로 인해서 자궁경부암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백신주사 및 모든 검사 비용 일체를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았는데요. 이처럼 보험은 꼭 아파서 청구를 해야 하지만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도리 있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후 실손 보장에서 받을 수 있게 의심 증상이나 출혈 등으로 검진을 했다라는 차트를 쓰게 되면 보상이 된다는 거죠. 자궁경부암 검진 서류는 기본적으로 병원비 영수증과 초진 차트 혹은 진료 차트 및 소견서가 있으면 보장이 됩니다. 자,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항상 영상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. 팍팍 눌러주십시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